부사 중에서요, 항상 그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가 있는데, 얘네들은 생긴 게, 예를 들어서 never, nev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정이다 이런 게 금방 알잖아요. 그런데 hardly, scarcely, rarely, seldom 같은 거는 낫도 없어요. 근데 얘네들이 문장에 딱 끼면은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. 왜냐? 얘네들 자체가 hardly, scarcely, seldom, rarely는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은 우리가 그 부정 더하기 부정은 긍정이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론 그 이중 부정을 쓸 때가 있죠. 강조할 때.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장에서 hardly, scarcely, seldom, rarely 이 네 가지를 보면서 not이 있다면은 오문장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보시죠. Tom hardly studied.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. Tom은요, 진짜 공부 잘 안 해요. 이런 뜻입니다. Dad ate hardly anything. 아버지가요,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. 이런 우리가 eat, ate, eaten이죠. I hardly, rarely, seldomly eat a full continental breakfast. 나는요, 거의요, 아주 정찬으로 차려져 있는 continental 스타일의 아침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부정입니다. My mom rarely eats a big breakfast.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마르셨는데요. 아침엔 거의 안 드셨어요.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. We had hardly scarcely finished dinner when they arrived.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. 우리가 거의 식사를 아직 안 마쳤어요.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네 단어. Hardly, scarcely, rarely, seldom 꼭 기억해 주시고요. rather가 있죠. rather, I'd rather 이런 건데 이 rather는요, 약간 박쥐 같아요. 여기 붙으면 긍정, 졸로 붙으면 부정인데요.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단어가 부정이냐 긍정이냐 한번 보시죠. The teacher was rather nice. nice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우, 저 선생님 꽤 좋아 라는 뜻이 있는데요. The film was rather disappointing. disappointing, 실망스러운 뜻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에이, 별로야 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